아모스 6장 1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4절.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모스 7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뱀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4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10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가 재앙을 막아달라는 기도를 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요나서에서는 요나가 외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을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멸할 마음을 바꾸어서 멸망을 면한 줄은 모를 것입니다. 그냥 원래부터 하나님의 진멸은 없었다고 느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어떠한 재앙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어떠한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몇 차례 진멸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어떠한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돌려서 오늘날까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 남왕국 유다를 멸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거리에는 한 사람의 의인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몇안 되는 적은 의인으로 인해 이 나라가 유지되는 것은 아닐까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상이 들끓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처음 근대 국가로 발돋움하기 시작할 무렵에 내각의 구성원들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나라의 전국을 주도하고 나라 발전에 기틀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시작과 더불어 지금도 일본이라는 악한 나라 속에 적은 무리의 의인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많아서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시키는 것이지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에는 롯밖에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한 사람을 천사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고 진멸하신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진이 잦은 이유는 그나마 믿는 자가 적은 일본 땅에 의인들이 자고 있어서 그들을 깨우시려고 땅을 흔들어 충격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택함을 받았으나 영적으로 자며 조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자들은 흔든다고 깨지는 않을 테니까요. 여로보암 2세 당시에 베델의 제사장이면 당대의 최고 제사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왕과 의논하고 왕에게 아뢰었다면 권력층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제사장이 분명합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최고 신학부의 최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목회자나 신학 교수에 비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마샤가 신학교 출신도 아니고 북왕국 사람도 아닌 남왕국 유다의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이 북쪽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꼴보기 싫어서 그득하는 모습이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름난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는 당대의 왕 옆에 붙어서 아부하던 권력 아부형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는 임하지 않는 것을 역사 속 선지자들이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등과 같은 일부의 선지자들은 왕의 잘못됨을 옆에서 질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역을 했지만 많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상대로 실제 몸소 어려움과 시련을 받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떻든 신학교나 출신 성분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가 바로 목회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소명을 받고 정성으로 성전에서 양육되는 선지자도 있으며 반대로 성인이 되어 어느 날 갑자기 부름을 받는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도 있으며 아모스처럼 신학적인 배경이 약한 사람도 부름을 입는 장면을 봅니다.